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성비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켰어요. 사람들은 가성비라는 말을 참 쉽게 쓰는데 저는 별로 그 말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동일 품질, 동일한 물건에 한해서 용량도 똑같고요. 가성비를 따지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버섯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배지에서 재배되는 표고와 원목에서 재배되는 표고는 단가 자체가 다르고, 예, 겉으로 결과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먹어보면 알 수 있고, 물건은 구별할 수 없어요. 재배한 사람이 이건 배지 표고입니다, 아니면 이건 원목 표고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막 사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원목 표고죠? 원목 표고가 1kg에 1,000원일 수는 없습니다. 아, 1,000원이 아니라 1kg에 10,000원일 수가 없죠. 근데 가격은, 예, 싸기를 바라고 10,000원이나 15,000원, 심지어는 한 5,000원 하기를 바래요. 근데 표고는 배지 표고가 아니라 원목 표고여야 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파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나물도 그래요. 나물이 국산이어야 하고 올해 해것이어야 되고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저 집이 2,000원 더 싸던데 저기는 두 개 15,000원인데 왜 여기는 하나에 10,000원일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개에 10,000원일 때는 저 집보다 중량이 더 나가거나 나물이 품질이 다르겠죠.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가격만 비교하는 거예요. 저거는 15,000원이던데 두 개 15,000원이야. 거기는 120g이에요. 그리고 여기 10,000원 하는 집은 150g이겠죠. 아니면은 뭐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집은 정말 햇나물, 올해 막 나온 나물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집은 묵은 나물일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전라도 나물이고, 어느 집은 정선 나물이에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면 물건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그러질 않으시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뭐 이게 뭐 15,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그러면 아,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더 이상 설명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물건을 던지고 가. 심지어 화를 내거나, 그리고 뭐 70대, 50, 70대, 80대 혹은 60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말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유 어머니 요즘 물가가 비싸네 하고 넘어가지만,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감정적으로 나가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가성비를 따지려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았을 때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가성비를 따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하시고 여기는 8,000원인데 왜 저기는 10,000원이고 여기는 10,000원인데 왜 저긴 8,000원이야? 이유가 있는 거죠. 10,000원이라고 말하면 아줌마 여기는 그람수가 다른가요? 혹은 원산지가 여긴 정선이고 저건 국산이고 이런 차이가 있나? 한 번쯤은 물건을 사시는 소비자분께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줌마는 도깨구리가 되어가지고 도끼를 품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